어떻게 무엇이요? 어떻게 이거 보는 거지? 현관에 나오던데? 들어와 들어와. 어? 전화가 오길 거니 했었거든. 아 진짜? 응. 너무 예쁘다. 그래? 지금 약간 나 리액션 고장 났어. 지금 편집하고 있었거든. 아 진짜? 케이크 진짜 예쁘다. 진짜? 응, 너무 예쁜데? 지금 딱 12시인데 오빠가 깜짝으로 왔네요. 공기청정기도 오빠한테 선물 받은 거거든요. 소원 비셨나요? 자 그럼 초를 불어주세요. 오, 축하해. 생일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반신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20분이에요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이거 그때 위시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베개피가 왔거든요. 이거랑 이렇게 왔습니다. 귀엽죠? 이거 한번 빨아가지고 지금 말린 상태거든요. 베개피를 오랜만에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 침대 프레임을 샀는데 침대 프레임 이거 우드 프레임 샀거든요. 그 처음 뭐 사면은 가구 사면은 나는 본드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나서 어제는 하루 종일 환기를 시켰는데도 아직 냄새가 안 빠졌어요. 귀엽다. 베개피가 되게 얇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진짜 좀 얇고 촉감은 나쁘지 않다. 오늘 컨디션도 너무 좋고 날씨가 좋아요. 오늘 하늘이 되게 맑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올해 제 생일이 목요일이어가지고 금, 토 이렇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호캉스를 가기로 했고 원래 그때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케이크 할 줄 모르다가 케이크 불었고 보이시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써주신 거 어제 그저께 본가에서 하루 자고 왔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표현도 잘 안 하시고 말이 되게 무뚝뚝한 정말 부산 쌍남자다. 저는 기억도 안 나거든요. 이 봉투가 제가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용돈을 제 기억으로 두 번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 용돈 드렸을 때 그 이 봉투에다가 제가 용돈이랑 편지를 써서 드렸대요.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벌써 막 한 8년 전 막 이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거를 간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써주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또 아빠가 되게 표현은 안 하지만 항상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오늘 엄마랑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오늘 12시 점심시간에 오마카세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마카세 먹고 엄마 좋아하는 카페 가서 드라이브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산대 도착했습니다. 엄마 손 한번 흔들어줘. 여러분 여기 부산대 스시싱 왔습니다. 맛있다. 짭조름합니다. 짠맛은 이걸로. 드셔보시고 입에 맞으시는 분들은 같이 해 주시겠어요? 얘네들이 안 먹을 때까지 잘 저으셔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엄마 최애 카페로 출발. 스르생 갈까 스르생? 좋아.
까분다 까분다. 여러분 여기 유정 1995라는 카페이고요. 정관 쪽에 있어서 한 40분 정도 드라이브해서 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방이 있어요. 오, 아늑하다. 엄마가 쏘는 커피. 와. 진짜 여기 엄마가 이거 그거 한 거야. 엄마가 글자. 엄마가 한 거야? 너의 모든 날을 응원해. 이렇게 어떻게 이거 할 생각을 했어? 꽃.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수. 생일 축하합니다. 와야. 엄마 카톡으로 처음 해보셨대요. 일부러 꽃 이것도 엄마 찾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줬어. 아, 그래서 줬어? 응. 이렇게 달라고? 응. 엄마 그렸어? 응. 대박. 너무 감동이다. 고마워요. 꽃길. 그러니까 꽃길이네 진짜. 나는 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꽃이 꽃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짠. 감사합니다. 지연님 센스이신 것 같은데 약간 들판에 있는 꽃을 꺾어 온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주시지 않았나.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너무 행복하고 되게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해 떨어지기 전에 생일 선물 이거 온 거 마저 언박싱 해볼게요. 이거는 보배 언니가 보내준 선물인데 미니뮤트 잠옷입니다. 오, 색감 너무 예쁘다. 우와. 제가 좋아하는 라운드넥.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 긴 바지. 좋아요. 선물 받고 축하 받은 만큼 저도 보답하고 더 잘 해야겠습니다. 올해 진짜 축하를 많이 받아서. 아, 이거 살짝 떨어졌다. 케이크 옆이 살짝 쏠려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 둘, 천천히, 셋, 넷, 쭉, 다섯, 좀 더 내려와 볼까요? 쭉 내려오세요. 그렇지. 여섯, 천천히, 쭉.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12시 55분이고요. 운동 갔다 왔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요. 1시가 다 된 시간이어가지고 아임프롬 패드. 아침에 해야 될 것 좀 하고 지금 이제 얼른 준비해서 점심 먹으려고요. 제가 이번 생일에 남자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따로 받고 싶은 건 없고 호캉스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이번 생일 선물 호캉스 해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서 즐길 건데 제가 호텔 가서 휘트니스 시설 이용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남자친구랑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운동복도 챙겨가고 매일 입을 옷도 챙겨가고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부산 토박인 저한테 해운대는 그냥 바닷가? 좋은 호텔들이 많은 바닷가? 돈 쓰기 좋은 도시? 실제로 맞기도 한 것 같아. 돈을 쓴 만큼 좀
좋은 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데가 해운대가 아닌가. 관광지 자본주의의 손꼽히는 곳이 아닌가. 오늘 자본주의의 맛을 한번 느끼러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저 요즘 진짜 좀 얼굴이 좀 갸름해졌죠? 저 요즘에 어떤 시술은 안 하거든요? 사각턱 보톡스 맞은 지도 지금 한 10개월? 원래 6개월 주기로 사각턱 보톡스 맞기도 했었는데 사각턱 보톡스 안 맞은 지 좀 됐거든요? 근데 턱선이 좀 살아났고 여기 턱선이 이렇게 보이고 괄사랑 이것저것 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만족스럽다. 지금 미역국이랑 갈비찜 데우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 저 이거 제 인생 픽서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제가 뷰러 되게 바짝 찝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속눈썹이 좀 이렇게 솟아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바로 이거다. 다 써가지고 재구매했어요. 쿠팡으로 시키니까 로켓 배송 되더라고요. 이게 양 조절 안 하면 속눈썹이 허옇게 돼가지고 살짝 덜어내고 써야 됩니다. 픽서를 이렇게 살짝 덜어가지고 양을 최대한 없이 하고 자연스럽게 샤샥 빗어주면 끝입니다. 속눈썹 잘 처지시는 분들은 픽서 꼭 써보세요. 엄청 맛있는 냄새나. 갈비찜. 근데 세팅을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나 지금 메이크업하고 있어서. 아, 세팅 얼마든지. 세팅 좀 해줘. 오늘의 점심입니다. 맛있게 먹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이거 가져갔는데? 응. 이게 내 거야? 응. 오빠는 약간 반숙이야? 이거는 살짝 뒤집어서 여기다 그냥 익혀버렸어. 오늘 아직 커피 한 잔도 안 했어? 응. 먹었어? 나도 아직 안 했어. 커피 마시고 싶어. 오랜만에 돌아온 깔롱끼리. 오늘 핀도 꽂고 이렇게 트위드 자켓에 치마 입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출발할 거고요. 들고 갈까 했는데 시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들면 또 너무 아쉬우니까 꽃꽂이 해놓고 가려고요. 저 이번에 옥조 생겨서 이복제 선물을 받았거든요. 오늘은 이거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갑시다. 렛츠고. 갑시다. 해운대 놓자. 여러분, 여기는 주차장이 진짜 좁아요. 초보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 여러분, 숙소 도착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가 이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는 화장실 앞에 거울이고요. 세면대 있고 옆에 욕조. 여기서 들어가면 코너 오션뷰인 것 같아요. 침대 있고 짜라란 바다뷰가 보입니다. 오션뷰. 파라다이스랑 붙어있어가지고 파라다이스 수영장이 다 보이고요. 우리 헬스장 언제 갈까? 내일 아침에 가는 거 아니었어? 내일 아침에 우리가 과연 조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어. 화장도 하고 나갈 수 있을까? 어, 조식 먹고 운동하면 되겠다. 공복에 그러면 오늘 저녁 먹고 아. 헬스장에 잠깐 가. 아, 좋아, 좋아. 그래서 좀 걷고 소화시키고 내일 아침에 공복으로 한 30분 딱 하고 조식 먹고 아. 준비해서 나갈까? 좋아, 좋아, 좋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할 수 있다. 나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 어, 그러니까 난 호텔에서 한 번도 이용 안 해봤어. 바로 코너 돌면 바닷가라서
온 김에 바닷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먹고 올게요. 아 완전 맛있게 먹고 싶다. 오늘 갈 곳은 여기 온더플레이트 가볼 거예요. 오늘 항상 거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구이류가 먹을 게 많아 좋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트러플 맛있다. 한 입 먹어봐. 맛있다. 구이류 다 날 것보다 구운 거 잘 먹어. 이거는 석화 그라탕. 이게 맛있더라. 맛있어? 이거는 해삼튀김. 삼튀김 맛있다. 나중에 먹어봐. 아. 쌀 스프 마라탕 하나 왔습니다. 오, 됐다. 내가 지금 부수고 있어. 아, 진짜? 동그래졌어. 나 밖에 좀 걷자. 오늘은 좀 좋네. 좋네. 가려고 레깅스랑 다 입었는데 10시까지래요. 지금 9시 반. 나 한 11시까지 할 줄 알았어. 반신욕하고 맥주 마시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는 내일 아침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이렇게 뭔가 숙소 잡고 또 이렇게 걸으니까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제가 만약에 여행 계획이다 생각했을 때 아 해운대는 참 돈스러우기는 좋은 곳이구나. 호텔에서 하루 자고 근처에 해운대 시장도 가고 맛집도 가고 회도 먹고 바다도 보고 하면은 그런 건가? 하는 그런 매력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여행 느낌 나고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까보베스 약간 레몬밤 냄새 나는데 너무 잠오는데 너무 몸이 풀려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일정 짜라잔 제가 방학회 학생 때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거 엄청 먹고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예 이제 입도 안 되는, 제가 평소에 과자 잘 안 먹잖아요.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다. 오랜만에 보여드려 사왔습니다. 바나나 케이크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이거 이제 다 먹어갈 때쯤에 다 부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입에 막 털어먹어. 진짜 맛있어. 밑에 깔려있는 가루 있거든? 그게 진짜 맛있거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6시 20분이고요.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오빠 해가 살짝 뜨려고 해. 근데 하늘이 밝아졌다. 응, 밝아졌다. 살짝 땀날 정도로 이렇게 걷고 뛰고 했더니 등 쪽에 막 땀이 났거든요. 아주 개운. 이제 중식 먹으러 가볼게요. 도발의 티셔츠랑 외배.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어. 나 완전 한식파. 대학교 1학년 때 오믈렛 이거 수행평가였잖아. 여러분 저 이제 밥 먹고 왔고요. 양 씻고 세수 준비하려고요. 얼른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막 부서지고 있어요. 잘 묵고 잘 쉬고 갑니다. 저 방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생일 선물로 받은 택배들이 좀 와있어가지고 지금 하나씩 풀어보고 있고요. 수다 떨면서 그렇게 까볼게요. 택배 언박싱. 일단 제가 산 거. 제가 촌미님 인스타 팔로우 하는데 라버리 세제 오픈하셔가지고 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다가 이번에 한번 처음 사봤습니다. 이거 윈드 향이었거든요. 향 괜찮은데? 이게 정말 그냥 세탁 본연의 향 라버리 세제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요거 나우푸드 카르니틴. 요거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좀 효과적이라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 100점짜리 두 개. 이게 좀 알이 커서 목에 걸린다는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것은 페리페라 워터 베어 틴트. 페리페라에서 새로 출시된 립. 제유가 모델 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예쁘길래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두 개 사면 거울 준다고 해서 두 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거울이거든요. 지금 저 양치해서 입술 색이 없는데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향은 달달한 향이 나고요. 엄청 묽다. 반짝반짝 탱글탱글한 느낌? 올리브영 벌꿀약과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구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어제 올리브영 잠깐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입고가 많이 됐나봐요. 되게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인데?
안까지 촉촉한 맛? 맛있어요. 제가 느낄 때는 약간 밀가루 맛? 질이 조금 나는데 물엿이나 그 코팅 맛보다도 빵의 그 디저트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느낌? 다른 택배들은 선물이거든요. 선물 빠르게 한번 샤샤샥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친구가 선물로 보내준 러쉬 입욕제. 어제 가져가서 굉장히 잘 썼다. 아보베스에 있었는데 그거 되게 제 취향이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있는 세트고요. 집에서 반신욕 할 때 아 오늘 힐링이 좀 필요해 할 때 이제 탁 풀어가지고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반신욕 사와서 너무너무 만족하거든요. 이번에 선물 뭐 갖고 싶냐고 연락 주시면 입욕제 갖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러쉬가 많이 생겼답니다. 요거는 경미 언니가 보내주신 선물이고요. 행복. 그리고 도디 언니가 보내주신 선물. 이번에 시앤드 신상 맨투맨. 이거 나와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이거 언니가 선물해줬어요. 울보을 박제해야겠어. 그리고 또 이거 되게 귀여운 이렇게 생긴 곰돌이 방향제. 이거 차에 두는 방향제거든요. 새로 사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워. 이 원단이 되게 후드루드라고 편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 허벅지 여기도 널널하고. 요거는 유튜버 제이우가 선물해준 거고 나른이라는 브랜드의 잠옷인 것 같거든요. 귀여워. 노란색. 요거랑 오늘 요거 라버리에 딱 세탁해서 딱 입으면 되겠다. 잠옷 너무 좋아. 요거는 배령 언니가 보내주신 옷소물 이뮨. 저 옷소물 먹던 거 다 떨어졌거든요. 너무너무 유용하다. 이곳은 이원 언니가 보내준 코닥 필름 카메라인데요. 코닥 필름 카메라랑 필름 이렇게 들어있는 세트인 것 같고 저 다음 주에 짧게 제주도 가거든요. 제주도 갈 때 이거 써봐야겠어요. 와 너무 좋은 걸 보낸 거 아니야? 소고기 세트 한우 세트인데요. 이거는 이번 주말에 빠르게 먹는 걸로. 이거는 저희 팀장님이 보내주신 선물. 메론이랑 청포도 샤인머스켓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후배 동생인데 이렇게 강아지 발매트를 선물해줬는데요. 너무 귀여운데? 침대 밑에 딱 발매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들 뜯어봤고요. 우리님들도 댓글로 많이 축하해주시고 이번 생일 축하도 많이 받고 굉장히 행복한 생일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 영상쯤에서 인간관계가 좀 한 번에 이렇게 확 넓어져서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아무래도 이제 좀 외출도 자유로워지고 여행 같은 것도 자유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인간관계들이 넓어지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정말 한줌 인간관계 정말 좁은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또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겁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니라고는 못하겠지만 제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새로 또 다가오는 또 제가 다가가는 그런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즐기고 또 선물 받은 만큼 보답하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요. 오늘 봄옷들 구매했던 거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리스트 딱 정리해서 내일부터는 다시 정말 일상으로 의지 활활 일상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진짜 한 번 또 이렇게 훅 쉬고 나니까 다시 일하고 싶은 그 의지가 생깁니다. 영상 또 바쁘게 달려볼게요. 생일 주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